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선생님이 늦게 말하겠어. 자, 우리가 하드보드지에 그림을 그릴 때 아까 효율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하드보드지를 자를 건데 우리는 전개도를 이용하는 자르는 방법이 있고, 그쵸? 내가 원하는 거를 전개도 형식으로 그려서 전체 바깥을 자른 다음에 안쪽에 칼집을 내서 접는 방법이 있어. 그치 얘들아? 이해가 되죠? 전개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각각의 면을 다 하나하나씩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각각의 면도 자를 때 이거를 그냥 한 선을 쫙 긋고 하나 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B를 잘라야 된다면 B를 자르고 이 선을 이용해서 또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선보다 조금 띄워두고 자르고 이 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이용해서 좀 띄고 자르고 하라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잘라보라는 거야. 이유는 우리가 빨리 작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르는 법을 더 잘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잘라야지 라고 해서 자르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추천은 하나하나 자르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갈지를 잘해요. 연습 많이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편하게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잘라도 돼요. 아시겠죠? 자, 전개도로 자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개도로 자르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바깥쪽은 잘 잘라요. 근데 안쪽에 칼집을 내다 보면 칼날의 두께,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없지만 칼이 들어가는 다리에서 접어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서 아주 작은 여기에 오차가 생겨요. 조금씩 0.23cm씩 조금씩.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해지다 보니까 그 오차가 더해져서 나중에 상자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안쪽 풀을 만들면 왜 안 붙지? 왜 모양이 살짝 찌그러지지?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찌그러지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과정과 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글루건을 조금 더 채울 수가 있어. 아니면 이걸 미리 생각을 해서 전개를 그릴 때 만약에 내가 6cm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차피 여기 접히면서 올라가니까 6.2cm 해야겠다. 알겠죠? 그렇게 조금 더 내가 오차를 접을 때 오차가 생길 걸 예상을 해서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접으면 돼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드보드지 받아간 친구들은 하드보드지 위에 실제 그림을 그리고 중요한 작업을 풀처럼 했어요. 이게 바깥쪽 면인지 어딘지.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안 받아간 사람들도 앞에 나오시면.